네, 이제 새해에 뭐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던 분들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희소식입니까? 그뭐뭐 요요 현상도 온다 그러고 뭐 무슨 황제 다이어트도 있고 뭐 식조절도 하고 뭐 땀도 빼보고 무슨 뭐뭐뭐 체계적으로 운동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게 효과가 없죠. 보통 효과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의지가 꺾이고 그래서 자꾸 중간에 포기하시는데 그걸 한번 해보세요. 바이애슬론. 살이 남아 있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살을 남길 수 없는 남길 수, 운동.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200까지 됐다가 총쏠 때는 150 밑으로 내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숨을 헉헉 거리다가 150 밑으로 내려면 이렇게 쉬어야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 지방이 다 타가지고 나중에 뼈까지 탈것 같아, 진짜로. 네. 하는 거 보면은, 야, 저 어떻게 저런 걸할 생각을 했을까 싶은 느낌이 들죠. 그, 뭐, 이렇게 막 흉악범이다. 너 10년형이야. 저거 완주하면 내일 출소하게 해줄게. 그래갖고, 할수 있습니다. 막 죽게 하겠어 하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보고 그 뒷사람은 그냥 저 만기 출소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요요 현상, 죽어요 현상이 예, 있을 수 있는. 죽어요 현상으로서. 네. 아, 이게 엄청난, 진짜 딱 화면으로만 봐도 엄청난 체력 소모가 전달이 아니 되는 그 그런 운동인데. 기골이 장대하다 못해 막 2m가 다 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뭐 1등이고 3등이고 다 꼬꾸라져갖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알파인 스키는 어떻게 보면 그 노르딕 스키 보다 보면은 알파인 스키는 진짜 되게 평화로워 보여. 예. 그냥 샤아. 내려오는 거죠. 중력을 타고. 예.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근데 힘들겠지만. 노르딕 스키는 진짜 너무 뭐랄까? 진짜 생존 스키 같은 딱 느낌이 드니까.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준비하려면은 거기 언덕 꼭대기에서 내려오잖아요, 다. 예. 그런 분들 이렇게 리프트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올라가잖아. 스키를 타고. 그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게 애초에 아닌데. 다른 개념이죠. 그니까, 알파인 스키는 이게 처음에 이제 놀이 문화로 이렇게 발달을 한 거라면은. 썰매에서 이렇게 네. 발달한 것 같고. 노르딕 스키는 이제 진짜 눈이 쌓여있는데 연말에 가야 돼. 가는 거죠. 그냥 가자. 그죠. 엄마네 집은 산꼭대기 있어. 올라가야 돼. 예, 그런 거죠. 아, 그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바이애슬론을 하시라. 바이애슬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뭐, 계절이, 두어 달밖에 못할 운동이긴 한데, 예. 네, 그 그렇죠. 두어 달 하는 걸로 1년치 한 칼로리를, 3년치는 될것다 같은데. 태울 수 있을 것 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어쨌든, 동계올림픽 시즌에 재밌게 올림픽 관람 잘 하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 베일톤의 러쉬에덴. 러쉬헤드인데 네. 러쉬헤드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쉬헤드인데 러쉬와 헤드를 H 하나로 합쳤네요. 네, 러쉬헤드. 그렇습니다. 머리를 들이밀어라.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러쉬헤드를 내밀어라. 들이밀어라. 네, 예. 그렇죠. 네. 진격의 뭐 진격의 대가리? 네. 베일톤 진격의 진격의 대가리. 대가리. 네, 그렇습니다. 그 4종, 지금 2종 이렇게 있는데 블루스와 락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네요 이거. 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 이렇게 구성품? 네. 이게 USB 충전 단자고요. 이거 그리고 잭. 이게 잭. 여기 옥수잭이겠죠? 네, 옥수잭이고요. 이게 저기 둘이 Y잭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거. 커플 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때뭐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하나는 내 모니터용으로 이거 사고 하고 하나 하나는 앰프로 뭐저 PA로 보내고 이때 저희가 PA 사운드 들어볼 건데요. 뭐 그런 식으로 그거 쓰시면 될 해줘. 것 같아요. 뭐 간단해요. 살펴보겠습니다. 볼륨 있고요. 톤 톤 있고 개 게인 있습니다. 똑같네 전원 이거 있고요. 그게. 네, 전원. 오. 이게 불이 이렇게 예, 들어오죠? 이게 네. USB 충전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들어왔으면 완충이 됐다는 얘기고요. 끄면 딱 꺼지고요. 그렇군요. 이게 그냥 배터리 차지 예, 양이군요. 요거가 들었네요. 예. 네, 여기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해서 구형 그거 구형 네, 다섯 글자. 구형 USB 단자. 예. 그리고 여기 헤드폰 단자, 여기에 그리고 옥스 단자, 그리고 FX 온오프가 있습니다. FX는 뭐 간단한 게 하나가 들어있나 봐요. 네. 예. 어이, 잘 자, 만들었네. 그러면은 뭐 이거 더볼게 없어요. 그냥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블루스부터 해볼까요? 네, 블루스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블루스는 싱글 코일로 치고 네, 여기 락을 저걸로 험버커로 치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저거를 그냥 예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다이렉트로 PA로 꽂을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여기다 꽂아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그렇고요. 오늘 하고
볼륨. 네, 저희가 블루투스 연결해놨습니다. 네, 여기 장착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꽂으시면 됩니다. 네. 볼륨 올리면. FX가 뭐가 있을까요? 온 해볼게요. 딜레이래요. 리버브도 같이 들어가고요. 네, 딜버브. 네. 딜버브. 네, 딜버브. 네. 릴레이. 네. 네? 자, 우리 옥수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블루스니까 블루스 백킹을 하나. 네. 여기다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네. 옥수는 오히려 퀄리티가 또 생각보다 좋고.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헤드폰으로 듣고 계시는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좋다.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요게 블루스의 사운드였고요. 뭐 사실 베일톤에서 만들어서 톤을 조금 기대해 보긴 했는데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네, 이런 애들이 이 얘네들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맨 기타 치기 좀 그냥 아쉽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뭐 다니면서 우리가 뭐 똘똘이를 뭐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 그냥 이거 어디 갖고 가가지고 여행 가서 앰프 없는 데서 우리가 장비 없이 칠 때 그냥 심심하니까 요거에다 그냥 이어폰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그냥 기분 내라고 하는 네. 거지 기분 내는 거 이상의 어떤 뭐 사운드적으로 유의미한 건 전혀 없습니다. 앰프에다 끼고 치면은 좀 음장감이라도 있는데 이건 그나마도 없어요. 네. 오히려 옥스는 아까 괜찮네요. 예, 이걸 꽂아가지고 뭐 여자친구랑 같이 듣는 나의 기타 소리를 그러면 여자친구가 자기가 기타 치는 걸 아주 디테일하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들려주지 마십시오. 여자친구한테 그렇죠. 여자친구한테 이런 톤을 이거 YG으로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아주 열화된 소리를 그냥 디테일하게 그냥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39,000원. 싸긴 또 싸네요. 네, 쌉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가격 대비 믿을 수 없는 사운드 퀄리티와 가능성 이렇게 해주셨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의미로 믿을 수 없는 정말 아유 뭐 이걸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수준의 사운드예요 사실은. 네. 그냥 이런 기능이 있는 정도의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걸로 바꿔볼게요. 락으로 네. 험버커에다 꽂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네, 이거는 뭐 옥스를 우리가 이미 한번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옥스는 굳이 뭐 끼우지 않고 그냥 네, 바로 그냥 기타 톤만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게인으로 해볼까요? 네, 풀게인으로. 오! 오, 좀 괜찮네요. 야, 얘는 퀄리티가 이게 이 FX가 딜레이였죠? 아, 릴레이였죠? 네, 릴레이죠. 네. 오, 얘는 오, 얘는 그래도 베일톤 같다 느낌이.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헤드폰 기타 앰프 중에서 기본 톤 자체는 제일 좋네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 이상 어디다 써먹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들을 때 기분 좋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 놀러 가시는 분들 비행기에서 쳐도 되겠다. 스타인버그 하나 사셔가지고. 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네. 이미 옆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벌써 대본 이상한 사람 네, 취급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Y잭을 꽂아서 그 옆 사람도 들려요. 아, 얘가 네. 뭘 하고는 네. 있구나. 네. 바로 승무원을 부르지 아, 않을까 이게, 싶은데요. 이게 저건데요? 완전히 비행용인데 프라이트 커플잭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톤 모니터 다 해봤고요. 이겁니다. 이거 가격 똑같고요. 그냥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39,900원. 네, 39,000원. 9,000원. 네. 자, 시청자 안주평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038화에 조 보다마싸 1958 아모스 코리나 플라잉 브이 아웃핏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아모스 아더 네. 아모스 아더 누구냐고 저희가 모르겠다고 댓글로 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토니님이 달아주셨어요. 토니님이 아모스 아더는 1952년에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아더의 뮤직 스토어를 설립한 사람으로 스트라토캐스터와 레스폴의 시대인 1950년대 깁슨에서 계획 중이던 플라잉 V 기타의 디자인에 일조를 한 인물입니다. 58년 최초의 코리나 플라잉 V가 깁슨사와 이 사람에 의해 탄생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 아모스라고 써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당시에는 깁슨의 판매 부장들이 악기 점주들과 악기 제작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었나 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점주네, 점주. 그냥 아더 뮤직 스토어 점주. 나도 한 줄 평. 아모스 아니고 에이머스. 에이머스 아버.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토닉님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아빌리 마켄 플라잉동님 사운드가 되게 뭉근했잖아요. 네. 네. 확실히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플라잉 V와는 다르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어택감 있는 느낌은 플라잉 V의 스탠다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익스플로러는 더 거칠거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줄평 돈가스 부드럽게 튀겨주세요. 주셨어요. 네. 문장 실력들이 다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핀 있다고 안전한 느낌. 안전핀이 다니네.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장기 여행의 필수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필수품? 뭐 네. 그다지 필수품 아닌 느낌이네요. 느낌표, 물음표 세 개. 네. 필수품? 세 개. 네. 이건 뭐 거의 네. 반문이 아닌가 싶은 느낌. 네, 저는 락이 블루스보다, 락이 블루스보다 조금 낫습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가 이 똘똘이나 이런 거 기본 점수가 딱 반이에요. 39,000원. 네. 소주도 여행 연대 때는 기본 점수 6.0. 네. 6.0. 그렇습니다. 락이 6.0. 조금 괜찮아서, 네.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뭐, 북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해요. 뭐가 더 낫다, 아니다, 이런 거 없어요. 네, 다 그래.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나는 이 기능은 좋네요. 아, USB. USB. 네, USB 충전과. 네, 북스는 배터리를 네. 넣는 건데. 그리고 구형 USB. 구형 USB. 이것도 옛날 하드 돌리려면 이거 필요해요. 하긴 뭐, 저기 맞아요. 그건 그래요. 옛날 네. 거 있잖아요. 막 저 어디 나 옛날에 그거 작곡해 놓은 거 저기다 있는데 그거. 네. 그거 여러분 잭 없으신 분들 잭 사시는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이 커플 잭도 네, 주고요.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는데 예. 이렇게 해서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예. 좋죠. 락으로 살죠. 락으로. 네, 이 형님 락으로. 네. 헤드폰 앰프에 뭐 복스와 지금 베일톤이 그냥 뭐 고만고만한 그냥 언저리에서 뭐 좋은 뭐 그냥 적당한 옵션들을 제시해 주고 있네요. 네. 뭐. 그냥 대포를 사세요. 대포. 네. 대포 거기 헤드폰 같은 거 되게 좋아요. 있죠. 네. 그건 뭐 네. 장난 아니죠. 그건. 네. 네, 이렇게 오늘 같이 러쉬헤드 베일톤 같이 네. 봤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재밌네요. 네. 점점 더 진일보 하다 보면은 이런 헤드폰 앰프들도 언젠가 뭐 진짜 톤이 좋아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좀 힘내셔서 처음에 이제 베일톤에서 대퍼가 등장했을 때처럼 그런 충격적인 어떤 퀄리티를 헤드폰 네. 앰프에다가 한번 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악세사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